맛세펀 고장이자 전통 문화와 한국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거장 전주. 거즈넉하기만 하던 한옥 마을이 평소와는 달리 마당 가득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You can also grill them and then and that is dry. Oh, it's dry. This one and this one. Oh, you dry that. Right.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나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세계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 모두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레스토랑의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요리사들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새로운 메뉴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전제해왔다는 세계적인 요리사들. 수많은 나물의 종류만도 흥미로운데 그 나물들을 차례로 올린 뒤 함께 섞어 먹는 비빔밥은 이들에겐 더 큰 관심사. 그 모양새와 색감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Particularly with bibimbap, you know, Korea is supposed to have the five colors and the five textures and the five flavors, and I think that it's really epitomizes that in terms of the colors and what they're supposed to represent.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마침내 비빔밥 시식에 나선 요리사들. 취향에 따라 밥 위에 나물을 얹고 마당 여기저기 자유롭게 흩어앉아 비빔밥을 맛보는데요. 음식의 모양과 맛을 구현하는 데 있어 엄격하기만 한 그들이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À partir du moment où les produits sont maîtrisés, enfin, on utilise les bons ingrédients, c'est fait dans les règles de l'art. Si la cuisine est bien, bon, aujourd'hui on a la chance, on goûte avec des produits qui sont de première qualité. Vous n'avez pas le regret à fermer tout. Non, je suis très content. Ouais. Me encanta el bibimbap, me encanta la cocina coreana. No la conocía muy poco.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도 감탄하게 만든 한국 음식의 매력. 이미 한식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숫자만도 무려 98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한국의 도시, 서울.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이 꼽은 서울의 매력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빔밥, 불고기, 호떡구. 맛있었다です. Korean barbecue. Tasty, delicious, fresh. The quality of ingredients is good. 외국인들이 꼽은 서울의 매력 1위는 뜻밖에도 서울의 관광지나 상징적 장소가 아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관광지나 상징적 장소보다 한국의 정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에 더 매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단연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을 느낄 수 있는 환대 문화란 뜻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그 훌륭한 문화를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은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벌써 1년째 머물고 있는 두 외국인. 이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의 손님 맞이는 과연 몇 점일까요? This is Carrie. Carrie. Hi, nice to meet you. Hi. We're going to go to a restaurant and try some food. One of my coworkers said that we should try 콩나물국밥. So we're going to try that. 이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전주 명물로 꼽히는 한 콩나물 국밥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식당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음을 감지한 두 사람. 벽에 걸린 메뉴판이 한글뿐이어서일까요? 국밥과 비빔밥. 고작 두 가지 메뉴밖에 없는데도
선택이 어려워 보입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Are we supposed to walk up there and order? I don't know. I think we need to go somewhere. I don't know. I don't want to shout out or something. I don't want them to spit out to get angry. 네, 그래도 저기요라고 불러야 직원이 온다는 건 알고 있네요. 콩나물 국밥에 비빔밥. 비빔밥? 아, 국밥. 아무래도 뭔가 확신이 없는 표정. 과연 제대로 주문을 하긴 한 걸까요? 냅킨을 깔고 거기에 수저를 놓은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군요. Because the table, I don't know if it's clean or not. So I always. 마침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this red, that orange? That's gonna be spicy, I think. 역시 미국인에겐 너무 매운 모양이군요. 양념을 따로 담아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국밥 위에 올려진 고춧가루를 조심스럽게 덜어내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밥과 함께 나온 날계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난감한 눈치입니다. Why would you give us the egg if we're not supposed to eat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think you can get sick if you eat the raw egg. Just wait. Wait. Okay, let's see what some other people. I don't see anybody else with egg. All right. I'm gonna. If I die, then just don't do it. Don't eat that. 결국 계란은 국밥에 넣어 먹기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전주의 명물인 콩나물 국밥을 맛보게 된 두 사람. 과연 이들의 식사는 즐거웠을까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식탁의 준비 상태도 나설었던 데다 음식을 먹는 방법도 음식에 올려놓은 양념의 정체도 알 수 없어 곤란을 겪어야 했던 그들 식사가 만족스러울 리 없겠죠. I just like when I saw the picture out there, I saw like something with like a lot of vegetables. But it wasn't in like a soup. But then she just brought me this, and I didn't know how to say. I wanted the, you know, the other one, and I didn't want to, you know, be rude. So. 만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호텔 식당이나 고급 한정식 집처럼 비싼 음식점을 즐겨 찾는다면 아마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며 한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대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거나 한국인들이 평소 즐겨 찾는 일반 음식점들을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데 있어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종업원의 태도나 청결, 음식점 분위기 등 음식점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보다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걸까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분위기, 식당의 청결 상태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종업원의 친절, 상냥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환경입니다. 한국에 처음 머물면서 접한 한국 전통술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 급기야는 한국 대학가에서 막걸리를 파는 주점까지 연 핀란드인 따루 씨. 그녀는 방송에도 오래도록 출연해 국내에서는 이미 얼굴이 꽤나 알려진 외국인입니다. 많이 드세요. 한국 온 지 13년 됐거든요. 처음 온 지가. 그때 제가 고대 앞에 지내게 됐는데 거기 막걸리 대학교니까 막걸리 많이 먹게 됐어요. 많이 먹게 됐어요. 사바시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막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막걸리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따루야.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친구들이 따루 씨를 만나기 위해 주점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들 또한 적게는 6년에서 길게는 16년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라면 모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그죠 식사가 기억나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한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사실 뜻은 몰라가지고요 좀 부끄러워가지고요 한 달 동안 한 7kg, 8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식당에 가서 혼자 가기도 묘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햄버거 하나나 아니면 뭐 붕어빵 아니면 뭐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냥 대충 먹었어요. 아직까지도 그쵸 언어 맞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번역가잖아요. 그래서 직업형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있는데도 번역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딱똥칩 있는데 뭐 치킨 여기서 욕 나와요. 뭐 영어로 욕 나오는데 house. 사람들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번역기에다가 그런 말을 돌리고 그냥 글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갖가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온통 한글뿐인 메뉴판 때문에 어떤 음식인지도 모른 채 주문을 하고 먹어야만 했던 경험.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들 많은데 다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도 특히 어머니는 영어 못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킬 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가리켜요.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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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문해. 이거. 그래서 그림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핵심은 바로 음식. 따라서 음식 사진이 포함된 이런 외국어 메뉴판이 있다면 외국인 손님과 음식점 종업원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식당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는 방법과 종업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 더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젓가락질. 이제는 한국인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젓가락질을 하지만 이렇게 두기까지는 모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래도 제대로 하지. 되게 잘하시고. 제대로 해. 다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돼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힘들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손으로 뭐 만들면 무조건 망가져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크 달라고 했을 때도 있는데 이제 포크 없는 집도 많았어요. 그때는 나무 젓가락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되게 영어가 어려우면 좀 포크라고 좀 스스러우고 그러면은 그냥 젓가락하고 포크까지 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 오면. 그러니까 외국인 올 때 젓가락하고 포크. 같이 저는 주변에 식당에서는 그럼 외국인도 편하고 주인도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해요. 만일 젓가락질이 힘든 외국인이 식탁에 놓인 포크를 발견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젓가락질이 서투른 외국인에게 포크를 준다든가 비빔밥에 사용되는 고추장 같은 것을 개인 용기에 담아서 분리해서 준다는 것 같은 세심한 배려는 외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소한 배려가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 청결은 기본. 젓가락질이 힘든 외국인을 배려한 상차림에 음식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 메뉴판 그리고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이 있는 음식점. 과연 이 정도만 갖춰지더라도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나 분위기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음식점 두 곳을 선정해 한 곳은 평상시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곳은 외국인 손님을 고려해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식당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육회 비빔밥과 불고기찌개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모두 세 종류. 또한 두 식당 모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요리사가 만든 같은 음식이라도 음식점의 서비스 차이에 따라 맛에 대한 기억이나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실험에 참가하기로 한 외국인은 모두 15명. 첫날은 평상시 그대로인 식당에서, 그리고 다음날은 외국인의 편의를 고려해 서비스 측면에 변화를 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각각 음식점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점 평가단으로만 알고 있을 뿐 같은 요리사가 만든 같은 음식을 되풀이해서 먹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과연 두 음식점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 첫날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은 식당을 찾은 이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저마다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식당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It's all Korean. It's a Korean restaurant. Young man, can you explain what these? I don't read your language. Can you explain what these are, please? What is that? Meat? Is that kimchi? You know what that? What's the Ukraine? What's it? Ah, 소고기. Ah, beef. Yeah, okay. Beef. More. Beef and what's with the beef? That's beef. I'll have the beef, please. Beef. 나 저기요. 모든 소란은 한글뿐인 메뉴판 때문입니다. 저기요. 종업원의 옷차림도 그리 단정해 보이지 않네요. 어렵게 주문을 끝내고. Beef. Oh wow, wow, wow. 마침내 나오기 시작하는 음식. 그런데? 편치 않은 표정으로 계속 음식을 살피는 할아버지. 익힌 소고기가 나오는 줄 알았던 걸까요? 밥에 얹힌 육회를 처음 보는 듯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먹든 먹어보려 시도를 해보지만 이걸 어쩌나? 젓가락질마저도 몹시 서툽니다. 어쨌든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식사를 하게 된 실험 참가자들. 과연 오늘 음식점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요? 식사가 끝난 후 음식의 맛을 비롯해 위생, 청결, 종업원의 태도 등 음식점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If I'd come in on my own first time, I looked at the menu, I'd have walked out again because I couldn't understand it. 모두 7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진 평가. 음식의 맛이나 음식점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메뉴 위의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사실. 다음 날 다른 음식점에서 진행된 같은 실험. 이번에는 외국인 손님을 고려해 외국어 메뉴판을 구비하는 등 서비스 측면에 변화를 준 식당입니다. 음식 사진을 찬찬히 보면서 여유롭게 메뉴를 고르는 외국인들. 소란스러웠던 전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Two and then share? There's no, it's just... Okay. So two of these and two of these. Okay. You'll get kimchi with that. Yeah. Oh. 종업원의 옷차림도 전날에 비해 훨씬 단정해 보이네요. 모든 것이 전날과 달리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 혹시 포크 드릴까요? 포크요? Yes, why not? Go mad. Thank you very much. 서툰 젓가락질 때문에 꽤나 고생했던 이 외국인 할아버지도 전날과는 다르게 편히 식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식사가 끝난 뒤 이루어진 음식점 전반에 대한 평가. More satisfied with this restaurant compared to yesterday's. I thought the food was a little better, and
I just felt that maybe the service was a little friendlier. The menu was definitely friendlier, and that played a big part. I would prefer this one. I can't exactly say why. I feel more comfortable, more relaxed in this one than I did yesterday. The taste of food. Because I actually ordered the same thing, and I think today is a little bit more salty, actually. But it tastes good. I don't know why.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전날 경험한 음식점보다 오늘 경험한 음식점에 높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음식점 전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함께 높아졌다는 사실. 같은 요리사가 만든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들. 과연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Was made by the same chef that you guys had yesterday. So we wanted to do a little experiment on it. That's why you guys are all here. Give a clap for Mr. Peck. 어제하고 오늘 저녁 드신 음식을 만든 백종원이라고 합니다. It feels a little bit guilty about criticizing a little bit for yesterday when it was the same guy, but apart from that, no. This is still better today. 우리가 음식 맛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심하라는 말도 있듯이 바로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소비자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때 그러한 주변적인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기에 훨씬 더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진 도시 뉴욕. 때문에 깐깐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식당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뉴요커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한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식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한식당이지만 손님 대부분은 외국인. 이들이 이곳 한식당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d do you like Korean food? We actually don't eat it a lot, and we just thought we'd try this one because it sounded good from the really description. Good. Very good. And we flavors. Loved everything we had.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liked it really going to the Korean restaurant, but I like this here, this place pretty much. The flavors are really authentic, and it just felt also the portions were just right, and we could try several things, and it wasn't, we were able to try a few things, and it wasn't too heavy, or it was really delicious. 대체 어떤 음식을 내놓기에 손님들 모두 이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건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크게 전통과 현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전통으로 분류된 메뉴들. 육회에서부터 골뱅이 무침, 보쌈, 그리고 부대찌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양이 적은 요리를 여러 개 시켜 먹기를 좋아하는 뉴요커의 취향에 맞춰 단품 요리를 내지만 요리와 맛은 전통 한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nd that was our whole sort of goal when we opened this restaurant. Our target audience were, I guess in Korean you would call them 미식가들 or foodies. We thought that there were enough New Yorkers who really wanted the authentic taste of Korea, not the watered down taste. Let's squeeze a little bit of lemon and salt. All right, no soy, no gochujang on this. Calamari, stir steak, short ribs. 이 같은 전통 한식으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이 식당의 1등 공신은 바로 셰프이자 식당 주인인 후니 킴. 모든 음식은 반드시 그의 손을 거쳐 주방 밖으로 나갑니다. 전통 한식으로 뉴요커의 입맛을 사로잡기까지 거기에는 이 식당만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곳의 메뉴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한식이 낯설기만 한 뉴요커들도
한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식재료는 물론 조리 방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What they are afraid of is the mysterious where people feel if you're not really telling them what it is. So in you know we teach the customers what doenjang is, how miso we ferment it, and that's why it smells a little. It's nothing mysterious. We try to educate the customers, and in that regards, they respond by ordering and trying, and if they like it, the better it is for us. 그의 예상과 노력은 적중했습니다. 개업 직후 줄곧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음식 평가에 가드라운 뉴욕 언론의 관심을 일제히 사로잡았고 지난 10월에는 국내외를 망라해 한 식당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의 별 등급을 받은 식당이 됐습니다. We definitely weren't expecting it. We are not your typical Michelin star restaurant. We are very casual. There's no tablecloth. It is a very casual New York restaurant, and Michelin tends to sort of reward more of the fine dining restaurants. So we weren't expecting it. Just very proud that we stuck to continuously doing what we wanted to do, and all the awards, accolades, the reviews, the complimentary reviews have been sort of reaffirming the fact that what we're doing with Korean food is the right thing. So that is what made us happy the most. 음식을 내올 때도 언제나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곳. Here we have three types of kimchi, and they range from sweeter to a little more mild to a little more spicy. We have the sweet cucumber, we have Napa cabbage, mild spiciness, and then we have the pumpkin rice, it's a little bit spicy. Bon appetit. 낯선 음식 앞에서도 손님들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Do you like spicy kimchi before? Oh yeah, I've had a lot of kimchi before, but this is delicious. So many different kinds, and yeah, the sweet with the such a good combination. 보쌈 김치에 맥주를 즐기는 외국인의 모습은 전통 한식을 이해시키려는 이 식당만의 특별한 노력과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의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외국어 메뉴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음식점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방문회위원회에서는 외국어 메뉴판을 직접 제작해 필요로 하는 음식점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오시면은 굉장히 그 드시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이 메뉴판이 있으니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 서비스 접대에도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외국인 여행객의 한식 체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외국인을 만난 곳은 이들이 묵고 있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 보안이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 블로그를 둘러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We are enjoying the Wangmandu, known as King Mandu. Today we will be enjoying two varieties of this King Mandu, the kogi and the kimchi. Let's go enjoy it.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인터넷에 남긴 후기는 또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점을 찾는 데 지표가 됩니다. It's not too different for most foreigners. We prefer things that are cheap and that taste good and that seem that give off a friendly atmosphere. For the most part, foreigners and travelers don't want to go to places that are fancy or that are really expensive because most of us are on a tight budget. I tend to let my Korean friends choose the restaurant. I rely on my Korean friends to pick good Korean restaurants, good food. Occasionally, I'll look on the internet and look at blogs that other foreigners have put on the internet, giving reviews on different restaurants. You know, I was watching this TV show once, and they were talking about this fish. I think we should try it. It's called skate fish, and it's really famous. You eat the nose of it.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홍어인 듯 싶은데요. 한참 동안 인터넷 검색에 몰두하는 두 사람. Pork. That's not skate fish. This is skate fish, right? Yeah. 이들이 okay. 먹어보고 싶다며 찾아낸 음식은 특유의 냄새와 맛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홍어 사막.
찾아갈 음식점까지도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둔 모양입니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이 찾아 나선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인사동 거리. 음식점을 찾아가는 길, 한국의 전통 민예품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호기심에 벽에 걸린 탈을 직접 써보기까지 하는 두 사람. 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쌓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인사동 거리의 특징 중 하나. 마이크 선생님, 이거 뭐예요? 호떡이요. 호떡.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서로 한 개씩 집어들고 맛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동 거리에선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사동 명물 중 하나인 꿀타레를 파는 것. 이들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만들어준 이곳. 결국엔 입맛까지도 사로잡습니다. 다시 음식점을 찾아 길을 나선 두 사람. 어렵지 않게 원하던 식장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는 메뉴판. 또 이거 뭐예요? 홍어인데요. 홍어하고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예.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수육이니 같이 싸서 드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음식인 홍어 삼합. 과연 이들이 이 음식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까요? 분명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겠죠? 네, 겁도 없이 커다란 홍어 한 점을 집어 초장에 찍은 뒤 맛을 보려는 외국인 청년. 결국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맛에 금방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거들고 나서는데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돼지고기 수육을요. That's what I said. I said you have to eat it with the 이거 하나 넣으시고 새우젓 조금 넣으세요. 조금 넣으시고 이거를 This is for you. No, you. 이걸 이렇게 하나 넣으셔가지고 이걸 드신 다음에 이 아모니아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막걸리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드시고 막걸리를 한 모금 드세요. 아모니아가 올라올 때. 이번에는 식당 주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대로 홍어 삼합을 먹는 찰. So when the ammonia starts coming, you drink that. Is it coming? 아주머니도 염려스러운지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Is it spicy? You don't know. 하지만 이전에 홍어만 먹었을 때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Okay. I don't get it. How is good? Delicious? Tell us all about you. Good job. It works well together though. It sort of calms it down a little bit. And you have some the coolie. You should try it. Okay, I'll try. 바로 앞에서 친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본지라 더더욱 먹을 염두가 나지 않았던 그녀. 큰맘 먹고 홍어 한 점을 입에 넣는데요. 하지만 막상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표정인데요. Let me just do it. 그런데 홍어가 입에 맞았던 걸까요? 홍어를 다 삼키고도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그녀. No, ammonia. Which is more stronger? 이게 더 세요. Oh, that's the strongest. 그 뼈 있는 쪽이 물렁뼈 있는 쪽이 약간 강해요.
이거는 홍어 콘데요. 아주 강해요. 아모니아가. 말의 통합은 그렇지 않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며 제대로 먹는 법을 챙겨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있어서일까요? 이들은 무척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먹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면 그분들이 다 알아듣고 잘 드시더라고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 덕에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한국 음식을 만족스럽게 체험한 두 사람. As we were attempting to eat it, I think when I first started to eat the skate, shoved it in your mouth. Yeah, just put it all in. And she was looking at me like, "Are you sure you want to be eating it like that?" And it was quite strong. So then we asked for her help and asked her to demonstrate exactly how you should put it together. And she was really friendly, really, really, really nice lady. She helped us, lady. They're really sweet, and I think that's common in most, like we said, authentic Korean restaurants where they don't speak any English. They're more willing to help foreigners because they don't come. Oh, there you go. Someone's already. 그날 저녁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이 체험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상과 정보를 곧바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두 사람. 이들이 한국 음식과 함께 경험한 한국인의 훈훈한 정도 더불어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관광 상품은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관광 상품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식당은 바로 이런 한국의 정을 가장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종사원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연출을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감동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손님을 맞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가운 손님이 오면 벗은발로 뛰어나가 손님을 맞을 정도로 정성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옛 조상들의 환대 문화 정신을 되살려 외국인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감동을 선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